계속해서 NHL 한 게임 온게임 스타리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두 번째 경기였었죠. 변은종. 아, 초반에 상대편의 리버 작전 잘 막아낸 다음에 뭐 그냥 숨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뭐 이렇게 도박성이 있건 없건을 떠나가지고 나도현 선수가 성학승 선수를 1경기에서 잡은 게 준비된 전략에 의해서 사실은 이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변은종 선수 역시 준비된 전략으로 제가 보기에는 강민을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가로방향이었으면은 변은종 선수가 지금과는 좀 다르게 플레이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뭐 대각선이고 예, 대각선이고 상대방 그 강민 선수가 원게이트 플레이를 하고 있고 네. 예. 그거에 딱 예, 맞는 대각에 프로토스가 원게이트 플레이라고 거기다가 또 리버를 써줄 때 정말로 적합한 예, 딱 준비되어 있는 저그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엔 본진에서 잘 예,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화면 보면서 예. 한 말씀 나눠보죠. 그러니까 이 막 1.00 시절이라든지 막 이런 그 뭐 이 브루드워드 나오기 이전에 저그가 리버 상대를 뭘로 했느냐 하면은 성큰 콜로니를 적절한 위치에 지어서 대비를 되게 잘했습니다. 성큰이 하나 있을 때 굉장히 난감한 아주 뭐 너무 난감하다기보다는 마음 놓고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속도 업그레이드 된 셔틀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다가 히드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글링과 히드라가 같이 있을 때 참 리버로 플레이해주기가 난감합니다. 굉장히. 근데 지금 변은종 선수는 앞마당도 먹었고 예, 몰래 멀티도 있고 본진도 있고 근데 그 세 군데가 예, 콜로니 그리고 저글링 히드라의 적절한 위치를 통해서 너무도 잘 방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 어떤 진영이 딱딱딱 잘 갖춰져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강민 선수의 리버에 드론이 제가 보기에 한 7, 8기에서 10기 정도 잡혀도 그래도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게 변은종 선수가 준비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변은종 선수의 플레이가 안정감이 있었어요. 네. 뭐 서학수 선수와 나도현 선수의 경기 때에 예, 나도현 선수가 가까운 위치 운이 좋아서 더더욱 잘 막혔듯이 지금 같은 경우는 예, 대각선의 위치가 예, 강민 선수에게는 좀 불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리버를 사용하기 이전에 초반에 어떤 그 원질럿의 또 역할이 컸었는데 그 원질럿으로 또 예,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 리버도 예, 그리고 대각선의 거리보다는 가로에서 훨씬 더 잘 먹혀드렸겠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가로였으면 강민 선수는 투게이트에서 질럿으로 강하게 압박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네. 아, 이렇게 해서 그룹 B 역시 재경기 나오게 됐습니다. 그룹 B의 재경기 변은정, 강민, 임유환 이렇게 2승 1패를 기록한 3명이 2명 올라가고 1명 떨어지는 재경기를 치르겠습니다. 네, 3경기로 넘어가는데요. 3경기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온게임넷 스타크래프트 리그 맵 공모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맵 공모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처음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을 지났는데 일단 뭐 사실부터 좀 정리해드리죠.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온게임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응모 가능하고요. 당연히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용 배입니다. 개인전과 팀플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상금 및 수상자에게는 상금 드리고 그리고 어쩌면 상금보다 더 뜻깊겠죠. 수상자에게 하는 차기 온게임넷 스타리그 공식 맵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후에 온게임넷 스타리그 맵 제작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드립니다. 이게 뭐 의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온게임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 그 지금 지원작이 쏟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네. 뭐 지원 그 이 출품작 이 예, 그 수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출품한 사람이 1,700명이라 그래요 지금. 예. 1,700명 넘었는데 한 뭐 또 여러 이렇게 지원하신다면은 뭐 작품 수로 한다면 엄청 됐어요. 예, 그냥 뭐 한마디로 수천 개. 네.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어떤 맥 공모전하는 주최 측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좀 인건비를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예, 맵 몇 그 1회 맵 공모전 했을 때는 몇백 개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1,000개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수천 개 이렇게 올라오고 또 처음에 맵 공모전 했을 때는 수준이 좀 낮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좀 거의 한 70% 이상의 맵들이 이렇게 한눈에 봐도 아 이건 아니야. 이런 예, 맵들이었는데 지금은
맵 잘 만든 사람 무지 많아서 이거 심사함 진짜 힘듭니다. 네. 예. 정말 오래 기다리셨나 봐요. 네. 그냥 막 본물 터지듯 막 보내고 계세요.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계시는데 더 하십시오. 뭐 있으시면 자신 있으신 분들 언제까지? 1월 30일까지입니다. 1월 30일까지 계속 신청 받으니까요. 한번 계속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맵 공모전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안내 드릴 것이 있는데 8강을 여는 8강 투어, 부산 투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 게임 스타리그 8강 1주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에서 경기를 생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1월 30일 금요일 오후 5시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경기를 하거든요. 누가 갈지는 박정석, 박태민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두 경기 했는데 결정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누구 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결정되지 정말.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박정석, 박태민 가거든요. 그 6명 선수가 더 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김성재 선수와 배르장 선수가 대결합니다. 선수들 만나보시죠. 그래도 이 골을 지금 김성재 선수가 예. 잘 이용하고 있죠. 예, 진짜, 진짜 잘 막고 있어. 지금 이 정도면 엄청 잘 막고 있는 겁니다. 양쪽에 중앙쪽에 자리 잡고 있는 김 유수 선수의 경력 이렇게 많이 잡아줬습니다. 테란에게 제이 멀티를 안 주겠다는 거죠. 네. 경력 저희 다 있잖아요. 이거는 홀리시네이션이고. 네, 마지막에 김성재 선수가 네, 불꽃 쇼도 실제! 아, 김성재 이 맵에서 정말 테란전 잘하네요. 약간의 수적인 우위가 좀 보이죠? 아, 베르사네요. 예, 홀드 시켜놨죠. 저글링 홀드 시켜놨다가 저글링 공격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베르탕 선수의 뮤탈과 그리고 썬컷! 썬컷색은 붉은색, 썬컷색은 붉은색! 동안의 예, 어떤 노하우를 예,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예, 아, 드론의 피해가 많습니다. 저 위쪽에서 뮤탈로 더 어머 사격을 해줍니다만 예, 엘리 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 본진적이 예, 아무것도 지지. 없거든요. 예. 네, 못 버티네요, 베르트랑. 아, 박경광 만나서 피리면 랜덤 저그가 나올 게 뭡니까, 베르탕. 따라올 수 없는 재미, 한 게임. 한 게임 스타리고 오늘의 세 번째 경기. 또 재경기가 나타납니다. 김성재와 베르탕 경기인데, 김성재가 이기면 김성재, 이윤열, 박경광 세 명이 갑니다. 박경광 랜덤은 아직인데. 경기 멀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사진상적 거만한 표정 멋지네요. 네, 네. 뭐 김성재 선수 지난주 이윤열 선수를 잡았을 때의 네, 그 경기 때문에 상당히 네, 더 박수를 많이 받았죠. 네, 김성재 선수 또 윤희원 팀으로 경기를 합니다. 오늘 4강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네, 내추럴 본 랜덤 킬러예요. 불쌍한 베르탕 선수죠. 저 응원 문구가 뭔 거였습니까? 안정일 씨 응원 문구네. 그는 아직 탈락하기엔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많다. 아, 그럼요. 재경 가야죠. 그런 게 무지개 일곱 빛깔 중 절반 더 보이지 않았다. 오늘 베르탕의 선수를 만나서 가장 크고 화려한 무지개를 펼쳐라. 베르탕의 선글라스를 뚫는 화려한 빛깔로 패러독스 끝자락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수놓아라. 네, 얼마나 강력한 빛깔이 나올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성수 선수였고 다음은 예마스터는 베르트랑. 아, 베르트랑의 랜덤 시도 3연패로 실패한 시도로 끝날 것인데요. 네, 또 그 효자 테라노 또 상당히 또 그렇죠. 합니다. 네, 베르트랑 선수가 동계에 있는 그 어머니께 매달 꼬박꼬박 그 자신이 번 돈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래요. 네. 베르트랑 선수 2연패에서 3연패 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장병준 씨도 뭐라고 힘을 주셨을까요? 처절 테란, 아 처절 랜덤. 그의 진정한 처절함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베르트랑. 이제 마지막 경기 16강은 실패했지만 김성재는 산을 철저하게 누르고 처절하게 처절하게 누르고 베르트랑이라는 이름을 다음 시즌에서 잊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였습니다. 베르트랑 다음에 저 스타리그 본선에 오리게 되면 랜덤을 할지. 아무튼 지금까지는 2패로 탈락이 확정된 선수입니다. 자, 두 선수들의 경기 맵은 패러독스 2입니다. 보시죠. 네, 뭐 어떻게 네, 소개를 드려야 됩니까? 일단 한 명은 프로토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세 경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그 대 프로토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1대 7 프로토스가 아주 뭐 많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뭐 베르트랑스 테란이 나올 수가 있는데 테란이 나오게 되면 뭐 스코어만 보아도 11대 8로 이제 뭐 페라독스는 테란이 약간 좀 우세한 경기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양상이 그리고
선맵 중에서는 정말 분명히 그 네오포비든 존에 이어 예, 프로토스 대 테란 전함은 참 테란이 할 만한 맵으로 이게 좀 꼽히는 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재 선수 입장에서는 베르트랑 선수가 테란만 좀 안 나왔으면 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뭐 좀 저그가 나오는 거 말고는 베르트랑 선수가 그래도 할 만은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동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두 선수가 온 게임 내에서는 예, 베르트랑 선수 한 경기를 이제 김성재 선수 상대로 이긴 경험이 있지만 다른 대회까지 포함하더라도 김성재 선수가 베르트랑 선수에게 좀 약합니다. 근데 약한데 그것이 이제 과거의 얘기고 예, 지금 현재의 어떤 김성재 선수의 모습을 보면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상대 베르트랑 선수 랜덤. 예,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베르트랑 선수가 가장 예, 저그가 안 나오길 간절히 바라야 되겠죠. 네. 김성재가 승리하면서 1, 2, 3조 모두 제 경기로 갈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올 수 없는 재미 한 게임 한 게임 스타리고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이 경기도 제 경기다 보면 프로 게이머들의 수가 개별에게 많은 차질이 있을 거예요. 9명 선수들 오늘 내일 모레 엄청 바쁠 겁니다. 연습하느라고 예, 프로토스전 6승 3패 중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가 1패 아. 예, 테란 대 프로토스는 6승 2패로 테란 대 프로토스 승률 순위는 베르트랑 선수 1위입니다. 네. 베르트랑 이미 탈락 확정됐어도 자신의 랜덤 선택이 실패로 완벽한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뭔가 보여주겠죠. 베르트랑은 이겨도 떨어지고 지도 저도 떨어집니다만은 김성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프로토스로 경기합니다. 아 저그네요. 저그. 네네. 네 김성재 선수. 네 김성재 선수는 프로토스고요. 네 김성재 예. 선수는 두시고 김성재 선수 모습 나오고 이제 미니에 보면 아실 수 있죠. 베르트랑 선수 저그입니다. 아 예, 베르트랑. 아 거참 예 랜덤 운도 굉장히 안 떨어지네요. 네, 베르트랑. 그 뭐 사실. 예, 베르트랑 선수의 주종족이 테란인데 주종족 테란 나왔을 때는 또 상대가 이윤열 선수의 테란이었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저그 나왔을 때는 또 상대가 또 저그였고 박경락 선수 네. 정말 랜덤 운이 안 따라줍니다. 선맵은 저그고요. 같은 종족이 나오더라도 2맵의 경우에는 프로토스가 나오면 뭐 어차피 뭐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어쨌건 랜덤 프로토스니까 뭐라도 좀 초반에 약간의 심리적으로나마 이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베르트랑 선수가. 그러니까 프로토스 나무 좀 예.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팔 광 BF 리버는 뭐죠? BF 네 그 응원하신 BF 리버라고 그 응원문 갖고 가지고 오신 분은 게시판에 어떤 뜻인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 아, BF 리버요? 네 저희 세 사람은 몰라서 여러분께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올려주십시오. 예, 뭐 보이프렌드 리버는 아니에요. 네, 뭐 아름다운 네. 리버입니까? 뷰티풀 리버. 글쎄 리버가요. 글쎄요. 아무튼 뭐 추측만 가능할 뿐 확인할 수는 없네요. 아 베르트랑 랜덤 종족도 참 운도 안 따릅니다. 근데 뭐 어쨌건 베르트랑 선수가 연습을 했을 때 프로토스 상대로 랜덤으로 연습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뭐 저그도 몇 번 나왔을 테고 예, 저그가 나오면은 그냥 포기 이러고 연습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 각 종족의 어떤 필살기를 예, 예. 준비했겠죠. 예, 베르트랑 선수 테크트리를 굉장히 빨리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맵에서 저그가 어떤 종족을 상대로 하고 일단 트윈의 처리를 무조건적으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예, 이런 빠른 테크트리는 프로토스 상대로는
예, 좋진 않거든요. 어차피 프로토스님 커세어를 간단 말이죠. 그러나 예, 이렇게 되면은 커세어에 의해서 오버로드가 거의 압박을 안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테크트리를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그 스파이어 쪽으로 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재 선수가 일단 커세어 한 기 뽑고 그 다음에 셔틀 뽑아가지고 일단 뭐 멀티 쪽으로 하나 뭐 프로브 보내놓고 이렇게 플레이하려고 했는데 첫 컷에요 뭐 스커즈에 잡히고 셔틀이라도 스커즈에 만약에 잡힌다고 하면 네. 예. 제가 볼 때는 이 베르트랑 선수가 그러니까 저그가 나왔을 때에 예, 필살기를 나름대로 좀 준비해온 것이 예, 첫 패스트 뮤탈리스크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예 글쎄요 첫 패스트 뮤탈리스크의 전략인데 지금 프로토스한테는 좀 안 먹힐 것 같습니다. 커세를 안 간다면 먹히겠지만은 네. 뭐 좀 예. 만약의 경우에 베르트랑 선수가 뭐 조영호 선수라든지 홍진호 선수라든지 이런 A급 저그 유저인데 랜덤 저그가 나왔다면 아 그런 진짜로 엄청 기대해 볼만 하거든요. 네. 네. 뭐 그렇죠. 조영호 저 김성재 선수도 상대가 저그고 기습적으로 뭐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포지도 또 미리미리 또 지어놓지 않습니까? 네. 김성재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어떤 상대편에 대해서 네.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자신의 종족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 승부를 목적에 두고 베르트랑 선수의 준비해온 예, 패스트 뮤탈리스크. 사실 이 선맵에서의 가장 빠른 공격 유닛과 빌드오드라면 예, 이 패스트 뮤탈리스크가 예, 맞긴 맞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커세어가 한 기가 나와서 베르트랑 선수의 진영으로 달려가서 도착할 때쯤 되면 스커지 뜰 것 같거든요. 네. 예. 지금 타이밍상 6개의 뮤탈리스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아 한꺼번에 예. 베르트랑 선수 일단 공격률로 아, 뭔가 빠르게 예. 승부하려고 하긴 합니다. 바로 뮤탈리스크를 띄워서 승부를 하는 건 상대가 커세어를 뽑을 게 사실 거의 뻔하기 때문에 좀 안 좋고요. 일단은 스커즈를 좀 섞어서 뽑아주든지 아니면 스커즈를 일단 뽑아서 상대 커세어를 어쨌건 제거 또는 압박을 하고 뮤탈리스크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온리 6기 뮤타 이거는 안 좋거든요. 네, 베르트랑의 판단은 아 6기 뮤타 간대요. 네. 동시에 유닛 뽑고 있어요. 예, 이거는 글쎄요 베르트랑 선수가 어쨌든 뭐 아니면 도의 예 전략을 나름대로 준비를 한 예. 겁니다. 네, 예, 왜 그러냐? 예. 왜 그러냐면은 뮤탈리스크 6기 나와서 공격하면은 커세어는 사실 도망가면 됩니다. 예, 본진에 도망가 갖고 빙빙 돌려. 아, 무서워요. 이제 종족으로 확인했던 거죠. 네. 자, 본진 자, 커세어랑 상관없이 뮤탈 날아갑니다. 이거는 예, 베르트랑 선수 실패입니다. 아, 캐논도 만들어지고 있고. 예, 커세어가 또 한 개 나와 있고. 뮤탈리스크 6기로 커세어 2기한테 이기는 것도 사실 이기긴 이기지만 쉽지는 않은 거고. 이렇게 날아가고 일단 캐논 하나를 제거하고 싸움을 해주면서 바로 그냥 후속으로 스커지들이 막 이렇게 좀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싸워주면 모릅니다 또. 예. 스커지 추가를 했고 하나를 떨고 해서 아 그런데 공진 쪽에 방어사들이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저라면 안 되고 예 지켰어요 거세요. 아 저 뮤탈리스크로 예 계속해서 캐논을 공격해주면서 캐논이 스커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컨트롤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아 예 이건 진짜 A급의 저그 유저들도 예. 좀 하기가 어쨌든 좀, 지금 예. 그 예, 패스트 뮤탈리스크를 준비한 베르트랑 선수의 깜짝 쇼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 투스타 게이트의 커세어를 능가할 수가 없죠. 네. 예 히드라리스크 땐 지어야죠. 아 베르트랑의 초반 작전은 이러면은 뭐 결정을 해본 것도 없이 아 실패하고 김성 선수는 저그 나오는 거 확인하면서 씩 웃는 것이 딱 그런 표정이었어요. 네, 이제 대처도 좋고 커세어 웹과 예, 리버를 운영하겠죠. 네. 히드라리스크 땐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고 스커즈 없습니다만 예. 그래도 좀 불안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거의 뭐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베르트랑은 좀 놓쳤다고 보고 그 뮤탈리스크를 모두 소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직 캐논이 두 개였을 때 뮤탈리스크로 캐논을 공격해주면서 스커즈로 커세어를 떨어뜨렸어야 됩니다. 네. 예, 커세어가 애초에 못 모이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뮤탈리스크 다 잃더라도. 네. 네. 좀 프로토스는 넥서스 하나 더 짓고 시작을 했고 예, 저그는 태그들이 빨리 올리면서 출발을 했고
아, 참 답이 예. 없네요 지금 베르트란 선수. 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예, 자신의 주종적인 선수들도 참 예, 해법이 나오기 힘들죠. 커세가 어느덧 개우셨게 보였어요. 예. 거기다가 커세는 벌써 공격력 업그레이드 됐어요. 5번은 예. 높기 시작하죠. 예, 아무리 저그가 빨리 공중 유닛에 방어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싸워도 됩니다. 히트라이트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싸워나요. 안타고 싸웁니다. 지성 선수. 어이구, 뮤탈망 높죠. 뮤탈이게. 아, 이거는 컨트롤러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숫자가 예. 아니에요. 공중 유닛 때 공중 유닛의 싸움에 있어서는 1.4가 정말 중요한데 뮤탈리스크를 퍼뜨려서 싸움을 해주면은 커세어는 1.4를 못합니다. 지금은 히드라 예. 리스크 있어도 오버로서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뮤탈리스크를 퍼뜨려 놓고 커세어를 1.4를 하면은 뮤탈리스크가 다시 뭉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퍼뜨려서 커세어를 제압을 할 때는 뮤탈리스크가 훨씬 많을 때 예, 그럴 때 어차피 1.4를 해주지 않더라도 상대 공중 유닛을 압박 그 어떤 예, 어떤 화력으로 이길 수 있을 때나 그런 거지. 지금처럼 수가 비슷할 때는 뮤탈리스크는 안 싸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금 베르트랑 예. 선수의 예, 오버로드 전멸이죠. 그렇죠. 외곽에 떠 있는 것도 다 잡았고 본진의 위에 있는 게 막 새로 나온 걸 겁니다. 저거는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예, 멀티 자체도 더 이상 못 가져가죠. 중앙 대류 쪽으로. 네, 바로 이래서 이렇지. 그렇죠. 웹까지 예. 이거는 예 리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웹을 사용하는 건 여유입니다 지금. 예, 거의 뭐 오버로드를 생산하는 거를 용서할 수 없어 막 이런 네. 분위기예요 지금. 자기 앞방인 것처럼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또 하나 몰래 갖다 놨군요. 내시죠. 아니 왜냐면은 그 베르탕 선수는 지금 미네랄이 부진않거든요. 예. 수가 없죠. 유닛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 지역은 사실상 지켜내기 힘들죠. 베르트랑 네. 선수. 베르트랑 선수가 그 좀 랜덤을 선택한 게 좀 뭐 그 행위 자체는 상당히 멋있고 예, 아주 호기롭고 야, 멋지네. 막 이렇긴 했습니다만 진짜 완벽한 랜덤 선수로 베르트랑 선수가 뭐 자리를 잡거나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점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베르트랑 선수는 저그가 일단 너무 약점이고 리버가 좀 심하죠. 예. 네, 리버가 탔나요? 지상 유닛이 탔나요? 지금 5시 멀티는 취소를 해야 되죠. 뭐 질러 탄기만 내려도 뭐 예. 아, 베르트랑 뭔가 좀 어려운 상황. 아, 예, 지금 원사자하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죠. 예, 이거는 진짜 마치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기를 보는 듯한. 아까 그 뮤탈리스크 6개 한꺼번에 생산해서 날아간 것도 김성재 선수가 마침 커세어를 안 뽑고 플레이를 해줬다면은 모를까. 경기 예. 내용은 예 프로와 아마의 경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예 자신의 주종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예, 그래도, 예, 중앙 지역에다가 히드라 리스크를 다만, 몇 기라도, 8기죠, 지금, 예, 네. 내려놓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또, 본진이 또 비어요. 네, 무지공. 아, 저 오버로드 세 개 다 잃었죠? 오버로드만 나왔거든요. 또 이제 공격력 또 2억이 남았습니다. 높죠. 예. 예, 지금 뭐, 아마도 예. 베르트랑 선수 자원은 지금 엄청 남을 텐데 예, 오버로드 인구수 때문에 지금 병력 생산을 못하는 겁니다. 스포 콜론이라도 잔뜩 지어야죠 베르트랑 선수. 예, 충초 가면 뭐합니까? 아, 예, 좀, 예, 진짜 좀 안타깝네요, 진짜. 예. 예. 아, 히드라도 예, 다 내리지도 못하고 예. 그 히드라 리스크 세기는 공중문에 있습니다 지금. 네. 아 제가 볼 때 지금 예, 베르트랑 선수의 개인함을 보면 자원 무진함일 것 같습니다. 네. 베르트랑 선수의 모든 유닛의 킬수를 합쳐봐야 한 1, 2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포스에 몇 개 떨어지지도 않았죠. 이제 김성재 선수의 대지 공격이 가능한 유닛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경기가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버로드 또 들어오죠. 네. 예. 아, 스포 걸로이 더 만들어야죠. 저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예.
그 웹도 있는데 웹 탁 치고 저 오버로드 다 잡히는 거예요. 또 김성재 선수가 좀 왠지 미안한지 네. 예,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 리버가 오죠. 네. 이제 셔틀의 호이아에 들어가야죠. 네, 이거는 아 피해가 엄청 크겠는데요, 베르트랑 선수. 일단은 무리 없이 떨어집니다. 바로 외부로 이런 팀을 실러 잡장 선수 뒤에 뒤쪽에서 리버 공격. 아예 병력이 없어요. 일단은 네. 수가 없죠. 오버로드만 나면 제 1타 계시니까요. 거기다 또 웹을 사용을 해주면은 예 딱 그 예 저 리버를 공격하려면은 저 웹 안으로 들어와야 히드라가 사정거리가 닿는데 예 아 이건 답이 없네요. 본진성의 피해가 많습니다. 아 드론 지금 히드라 리스크 어느 정도만 잡아주면 히드라 리스크 당분간 안 나오거든요. 아 진짜 예 역대 그 프로게이머 간의 경기에서 좀 비교적 좀 일방적인 경기들이 또 있었고 뭐 그런 경기들은 근데 좀 뭐 전략상으로 좀 예 아주 크게 헛다리를 좀 짚었다거나 이래갖고 좀 경기가 좀 일방적으로 흐르는 예, 예 경기들이고 또 빨리 끝나고요. 어쨌든 예 그랬던 선수의 랜덤 선택은 아 실패네요. 예 역대 제가 본 프로와 프로 간의 경기 중에서 가장 원사이드한 경기가 아닌가. 예, 이건 거의 뭐 예, 샌드백을 놓고 이 프로 복서가 친다면 뭐 네. 예,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네, 김성규 선수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경기를 언제 끝 될까 뭐 자신의 시계로 그냥 베르트랑까지 같이 끌고 가요. 김성규의 마음에 있는 경기 시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움직입니다. 베르트랑 아, 그렇죠. 아마도 네. 뭐 베르트랑 선수 그냥 테란으로 했어도 이렇게까지 허망하게 지진 않았겠죠. 그냥 테란으로 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경기 나왔을 텐데 결과적입니다만은 아, 역시 김성재 선수 네. 예 리버 잘 쓰죠. 네. 야, 뭐 일단 막긴 막았는데 아, 예, 예. 커세어 공 3업 됐고요. 용감을 질러 싸우는군요. 그러면서 김성재 선수 뭐 진영에서 캐리어가 됐건 뭔가 됐던 이제 움직여야죠. 인구수 차이가 약 100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예. 캐리어 두기부터 아 그래도 분석 있는 베르트랑은 네 뭐 이게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예 좋기는 좋습니다만 이건 뭐 예. 베르트랑 뭐 김성재 선수가 뭐 아비터 뽑아도 되고 이거 뭐 하고 싶은 거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캐리어만 보여줘도 예 지지를 칠 수밖에 없죠 상하이에. 네. 그렇죠. 예, 예. 지지. 예. 바로 베르트랑 선수의 마무리 이끝 딱 그냥 지칠 수밖에 없죠. 말씀 끝나자마자 베르트랑 지지 선언하고 맙니다. 새로운 시도였던 랜덤 베르트랑 선수는 3패로 랜덤 2번 대회에서 승리합니다. 김성재 베르트랑 잡아내면서 이윤열 박경락과 함께 또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군요. 그룹 C도 재경기합니다.